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자, 7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6평에 이어서 이제 내신도 준비하고 다시 또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또 기말고사도 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와 사상을 보셨는데 윤리와 사상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좀 생소한 선지들도 있었고 그런데 충분히 개념 때 그다음에 기출 때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들 오답률 제일 높았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기호. 제가 개념 때부터 약간 우스갯소리로 기호를 둘로 나눠드렸잖아요. 경향성을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에서 형구가 약간 좀 이렇게 강아지 이름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몸에 해당하는 경향성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중요한 건 이번에 스피노자 사유와 연장이라는 개념 드디어 나왔죠. 제가 나올 수 있다 했죠.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를 비교하면서 데카르트는 사유와 연장을 구분했다.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을 하나 로 보는 개념으로서 자기 보존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오답률 두 번째로 등장했는데 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인간 본성과 관련돼서 순자와 맹자는 계속 비교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오답률 3등이었고 데카르트 확고 부동한 자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와 관련된. 그리고 이번 시험지 스타일은 경험론이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든 합리론이든, 결국 인간의 이성은 사용한다는 건 공통적인 맥락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계속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칸트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등급컷이 지금 1등급이 4.7, 2등급이 4.2, 3등급이 이제 뭐 3.3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볼때 1등급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험지가 어려운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윤리와 사상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소수자들의 과목이긴 하지만 그 윤리와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계속 이론을 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잘 따라와야 됩니다. 윤리와 사상 풀 문제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때 그래서 제가 윤리와 사상 꼭 약속드렸잖아요. 올해 꼭 거의 30회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3월 학평 때도 2회분 그다음에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9평까지 할때 6회분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잘 푸는 시그널 시즌 1 해서 10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12회 나가니까 그 모의고사 하나하나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이제 해설해 드리면 1번. 1번에 의외로 두 명이 나왔어요. 문제를 봤더니 다음 고대 서양입니다. 항상 윤사는 발문을 잘 보라 했죠. 발문에 이미 근거가 있어요. 고대 서양인데 가본 봤더니 정의란 강한 자및 통치자의 이익이지만 복종하고 섬기는 자의 경우에게는 자신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 소피스트죠. 을. 정의는 덕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덕인지 그것을 지닌 사람 행복한지 알수 있다. 지식이 곧 행복, 지덕복 합에서 그림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죠. 살짝 소크라테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앞머리가 없다는 걸 이제 그림 안에도 넣어놨어요, 지금. 그렇다면 소피스트에 해당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니까 기억, 개인의 세속적 부와 권력으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소피스트들이 관심 갖는 거죠. 세속적인 부와 권력. 그 다음에 니은, 무지를 자각해야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무지의 자각을 위한 대화법을 강조했던 게 소크라테스고, 디귿, 선에 대한 참된 앎을 갖춰야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지식이 그 다음에 덕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행복으로 연결되니까 지덕복 합에서 지행하면서 소크라테스 맞고 감각에 의한 경험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의한 판단이니까. 그래서 1번답게 기역니은 디귿니을 선지로 나왔지만 정답 기역니은 디귿 보다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4번이었죠, 정답이. 2번.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2번은 각자 이미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에 나왔어요. 그럼 근대니까 합리론의 입장에 따르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다음 경험론은 베이컨, 그다음 이번엔 흄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홉스는 사회계약설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각자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할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 노력한다. 자기 보존 이미 나왔죠. 지금 제시문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완전한 자립적 존재가 아닌 인간은 외부 대상에 의해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인 감정을 스피노자는 구분해서 능동적인 감정은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동적인 감정, 뭐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은 자기 보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감정은 추구하면 안 되죠. 감정의 예속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인들이 필연적인 결과로 생겨났음을 영원의 관점 아래에서 인식하는 것. 그 필연적인 결과, 그 필연성이 equal 신, 자연이죠.
이를 통해 타당한 관념을 갖게 되고 자연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한테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에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다. 그게 자기보존,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 했죠. 그래서 1번에 정신은 자유의지의 발휘를 통해 물리적인 육체를 조절한다. 이 자유의지 발휘 자체가 부정된다 했잖아요. 스피노자는 그 점만 기억했으면 1번을 명확하게 골랐겠죠. 2번, 자유로운 삶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니까 그 자유로운 삶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신의 결정론적 법칙을 인식할 때 가능하죠. 자연에 따라갈 때, 자연에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유와 연장 개념 나왔어요. 사유는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영혼, 정신, 연장은 내가 무언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익스텐션, 익스텐시오를 가져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유와 연장을 구분지어서 인간은 사유와 연장이 있지만 자연 안에 있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연장만 존재한다. 이렇게 사유와 연장을 분리시킨 게 데카르트입니다. 심신 이원론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기출 때. 스피노자는 자연 그 자체의 신적인 정신, 신의 정신에 따라 자연, 이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신의 필연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질서가 곧 자연이기 때문에 사유와 연장을 하나로 보는 심신이론론입니다. 심, 정신, 신, 육체. 그럼 사유와 연장은 유일실체인,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는 신뿐이죠. 신의 유한한 양태일 뿐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사유와 연장,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면 인간도 사유, 정신이 있고 연장,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도 데카르트는 나무에는 연장만 존재하지만 스피노자 같은 입장에 따르면 이 나무가 생겨난 것 자체도 세상의 어떤 필연적인 정신적인 질서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도 사유와 연장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사유와 연장이 존재한 이 자연에 존재한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들은 유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 사유와 연장. 그 개념입니다. 지금 사유와 연장이. 데카르트는 사유와 연장을 같이 갖고 있는 건 인간만이고 나무에는 연장만 존재하지만 스피노자는 나무가 나타나게 된 어떠한 정신적인 질서가 신의 필연성에 따라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도 사유와 연장이 있죠. 그 이 나무는 그러니까 사유와 연장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유일실체인 신의 유한한 모습일 뿐이다. 그 선지입니다. 기출 제대로 되셨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게. 4번 물질적 세계의 사물들은 그 물질적 세계의 사물들이 사유와 연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인데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슬픔은 자기 보존 노력에 감수해서 인식되는 정서이자 악이다. 슬픔이란 수동적인 감정.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막 슬픔에만 빠져 있다. 근데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자연에 있어 어떤 필연성이고 왜 내가 헤어졌는지 인과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기보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유는 하지 않고 그냥 슬픔 속에 빠져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자기보존의 노력의 감소, 이성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악이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인데 여기 5번하고 3번 선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2번 되게 매력적인 문제예요.